여러분은 지금 빌보드 코리아를 보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신인 가수 노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제 나 또 싸웠어. 네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와 비교된 걸 어떻게 자꾸 보여 내 눈에 어쩔 수 없잖아. 정말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아요. 걱정을 아무래도 안 했다면 사실 좀 거짓말인 것 같고, 걱정을 했지만은 그 걱정에 대해서 이제 그걸 헤쳐나가려고 많이 방법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, 물론 진정성에 대해서나 무대를 꾸며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혼자서의 할 수 있는 매력들을 최대한 치를 뽑으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진짜 벌 받는가 봐. 그래서 일단은 비선배님이랑 비교 자체만으로도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, 저는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 어떻게 보면 비선배님은 탑을 찍으신 분이잖아요. 근데 그분과 제가 처음 나가자마자 비교를 당할 수 있다는 게 좀 많이 영광스럽죠. 그래서 부담보다는 되게 영광스러운 기회라고 생각하고, 이 기회를 이제 발판으로 저도 이제 비선배님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이제 안무를 제가 조금 가르쳐드리자면은, 손을 이렇게 양쪽에 어깨 넓이로 벌린 다음에 발을, 양손을 벨트를 잡으시고요. 손을 쫙 내밀어 주신 다음에 이걸 약간 이렇게 갸우뚱 하면서 거만한 듯 하면서 이걸 이제 벨트를 쳐주는 게 이런 안무가 있습니다. 네. 이런 게 포인트 안무가 있습니다. 다른 포인트는 이제 바닥 쓰기 춤이라고. 이게 또 스텝이 또 은근히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스텝이 있는데, 맨 처음에 이제 인트로 부분이나 사비 부분 시작할 때 부분인데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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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는 이런 안무 동작이 있는데, 이게 은근히 사람들을 많이 따라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많이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었거든요. 춤을 아예 안 배웠던 친구가 회사에 이제 속해 있어서,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막연하게 댄스 가수라는 거를 꿈꾸고만 있었는데, 이제 직접적으로 춤을 배우다 보니 아무래도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말았던 부분이 있어요.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힘들고,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도 이게 몸,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런 부분이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, 그래도 그게 제일 사실 지금 생각해도 뿌듯한 게 그건 것 같아요. 무대 위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또 부르면서 무대를 제가 꾸밀 수 있다는 게 되게 뿌듯한 것 같아요. 양파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. 까면 갈수록, 보면 볼수록 매력있고 호감형인 가수가 되고 싶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은,
사람과 사람 통하는 이제 음악인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 저를 보고 많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기회를 찾을 수 있는, 저보다 더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가 또 이렇게 쉽게 살아온 인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를 보고 좀 많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. 뺨을 적셔와 넌 지금 어디에 있니 날 불러보고 Baby I can let you go away tonight 지금까지 노지훈이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 앞으로도 쭉 많이 지켜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